저재야, 놀자! 와야 한다. 네, 마님. 저재야, 여기서 뭐해? 그게... 그냥요. 아, 저재네 집은 안골이잖아. 지나가다가 들른 거예요. 아, 섹시 보러 왔구나. 아니에요. 괜찮아, 들어와. 괜찮대도 어서 들어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데.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잘 다녀오셨어요? 섹시야, 저재가 왔어. 네? 형아! 언니! 언니, 잘 지냈어? 어떻게 온 거야, 여기까지?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아니야, 별일 없으셔. 그냥 언니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향이 못 본 동안 더 예뻐졌네. 언니는 잘 지내는 거야? 힘들진 않아? 그럼. 어머니는 안녕하시지? 병원은 좀 어떠시니? 어머니 잘 계셔. 병은 아직. 그래, 걱정이야. 우리 향이가 많이 힘들 텐데 미안하구나, 향아. 아니야,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내 걱정은 마, 언니. 배고프지? 내 얼른 밥 지어줄 테니까 먹고 가렴. 아니야, 아니야. 언니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어. 이제 봤으니까 가볼게. 집에 가려면 한참인데 괜찮겠어? 괜찮아, 언니. 언니 얼굴 보니까 기운이 넘치는걸? 배도 안 고프고.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섹시 얼굴 보면 밥 생각부터 나는데. 참, 형부 안 만났으면 언니도 못 보고 갈 뻔했어. 그랬어. 고맙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형부. 아, 고맙긴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다녀오셨습니까, 아버님? 오냐.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어른. 꼬마 손님이 오셨구나. 새아가 동생인 것 같은데? 네, 제 여동생 맞습니다, 아버님. 제 얼굴을 보겠다고 잠시 왔습니다.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사장어른? 오랜만이요, 사돈. 전혀 먼 길 오느라 힘들진 않았소? 아닙니다. 기별도 없이 찾아와 실례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막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지금 막 왔는데 벌써 간다고? 아니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기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느냐. 네, 다 안다. 사돈처녀, 어려워 말고 편히 놀다 가시구려. 그래, 섹시의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니까 이 형부가 놀아줄게. 편히 놀다 가시구려. 그럼 쉬다 가시게.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장어른. 아,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올케. 무슨 일이셔요, 형님? 이거 내일까지 깨끗이 빨아서 다림질 좀 부탁해. 알겠지? 내일까지요? 왜? 안 돼? 별로 할 일도 없어 보이는구만. 예, 알겠어요, 형님. 야, 아니! 그런 걸 왜 섹시한테 시켜?
바쁜 일도 없는데 해주면 어때서 그래? 안 돼! 색시는 오늘 바빠! 봐! 손님이 오셨잖아! 뭐야,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심술맞게도 생겼네. 이 꼬마가 손님이야? 아, 제 친정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봤지? 그럼 이 옷은 누나가 직접 빨어. 그렇게 게을러서 시집이나 가겠어? 뭐? 앞으로 누나 일은 누나가 직접 해. 우리 색시 시키지 말고. 어, 아니요. 이리 주세요, 형님. 됐어. 동생 와서 바쁘다며. 참. 절에 가지고 누가 내려갈지. 오, 보기보다 꽤 듬직한데 진짜 형부 같아. 다행이다. 괜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아니야, 고모 말씀이 너무 받아주면 버릇 나빠진댔어. 네? 형부 다시 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 처제한테 아무 그릇도 안 했잖아. 색시야, 처제 그릇하게 맛있는 것 좀 가져와라. 그릇이 뭐예요? 아, 처제는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보군. 손님이 오면 그릇을 하는 게 예의지. 그릇을 하다니요? 아, 색시도 모르는 거야? 손님 밥 차려주는 거 말이야. 아, 혹시 손님 대접하는 거요? 아, 대접이었어? 아, 난 또 그릇인 줄 알았네. 어이, 대접이나 그릇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너도 어서 먹어보렴, 향아. 정말 먹어도 돼? 아, 그럼 처제야. 빨리 먹어. 야, 정말 맛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처제네 집에서 이렇게 안 먹어? 우리 집은 맨날 이런데. 그럼 전 숭늉을 좀 가져올게요. 섹시야! 소방님,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 흘렸어. 어머! 어쩌나? 얼룩지겠네. 섹시야! 나 갈비 더 주라! 갈비요? 저게 전부였는데. 이따 만들어둘 테니까 내일 더 드세요. 싫어! 지금 먹고 싶단 말이야! 다른 반찬도 드셔야죠, 서방님. 편식하시면 안 돼요. 싫어, 싫어! 갈비! 갈비! 밥도 다 드신 것 같은데 갈비! 너무 과식해도 안 좋아요. 그만 드세요. 갈비! 향아, 잠시만 기다려. 언니가 집 구경 시켜줄게. 정말? 어, 아니야, 아니야. 집 구경은 내가 시켜줄게. 서방님께서요? 아, 처제한테 보여줄 게 있거든. 그럼 언니도 함께 가자. 좋아, 섹시도 보여줄게. 같이 가. 여기가 사랑채야. 이렇게 보니 처마가 정말 멋지네. 그렇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집이니까. 여기는 사랑방이고, 여기는 침방이고, 여기는 서고. 저쪽 담 넘어는 별채인데 고모와 길순 누나가 살아. 여기는 고모 방이고, 여기는 길순이 누나 방. 그 심술 맞아 보이는 시누이 방이구나. 저긴 어디예요? 아, 저건 행랑채라고 하는데 운세랑 머리가 다 저기서 살아. 아,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여기 부엌이야. 그리고 저쪽이 섹시가 자는 방이고. 소방님, 천천히 가셔요. 이런 큰 집보다 우리 집처럼
초라 해도 언니랑 어머니랑 함께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어, 향아. 아, 맞다! 내가 향걸 보여줄게!